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상인회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3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. 신명나는 우리 가락이 울려 퍼지고 각 지역의 마스코트와 함께 등장하는 상인들. 시장의 활기를 그대로 옮겨온 듯 생동감이 넘칩니다. 도내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.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경기도 상인 여러분들께서 상인회를 맞이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차고 또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들을 값싸고 또 인간미 넘치게 제공해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이런 날로 기억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기념식에는 김 지사를 비롯 김한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, 김원중 소상공인진흥공단 경기지역 본부장과 도내 31개 시군 전통시장 상인 등 1,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안전한 시장, 믿음을 주는 시장, 친절하고 청결한 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3대 비전도 선포했습니다.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과 감사패 수여 등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.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. 변화의 중심 기대의 경기